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예쁜 두 친구가 다르게 인사를 했죠? 그래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혹시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그래요. 한국의 설날이에요. 한국의 New Year. 이번에는 어떤 동물의 해냐면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까?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번 동물의 해는 소예요. 소의 해예요. 잘 알았죠? 그래요.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레베카 선생님이랑 또 우리 키키 선생님이랑 같이 설날에 대한 동화 이야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들을 준비 잘 됐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헬로우송 노래 기억하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헬로우송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오케이, 손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We wave and say 안녕. We wave and say 안녕. With all our friends at story time, we wave and say 안녕.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오늘 설날하고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실게요. 레베카 선생님 조금 이따 봐요.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마스크 좀 벗어보실게요. 아, 시원하다. 마스크 벗으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래요.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설날에는 아침에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 무슨 음식? 혹시 우리 친구들도 오늘 먹었나요? 그래요. 바로 떡국이에요. 떡국. 떡국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요. 떡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려주실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글보글 떡국을 끓여요. 그래요. 와, 우리 동물 친구들도 떡국을 끓이나 보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옳지. 이야기 보여요? 그래요. 하얀 눈이 펄펄 내리는 새해 아침. 아기 동물들이 눈길을 걸어가요.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우리 여기도 눈이 많이 왔었죠? 그래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이 아기 동물들이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아기 동물들은 곰 할아버지 댁에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너라. 마침 떡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그러면요. 곰 할아버지가 커다란 그릇에 쌀을 부었어요. 아기 동물들은 그릇에 물을 부었고요. 얼마 뒤곰 할머니가 물에 부른 쌀을 빻죠. 아기 동물들은 빻은 쌀가루를 체에 뿌려 살살살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쌀가루를 반죽했어요. 주물락, 주물락, 주물럭, 주물럭. 와, 이제 반죽을 찢어, 얘들아. 곰 할아버지가 가마솥에 반죽을 넣었어요. 어휴, 반죽을 잘 쪘구나. 곰 할머니가 반죽을 절구에 넣고 찌었어요. 아기 동물들은 찌은 떡을 길게 만들었죠. 여기 보이세요? 이 떡을 이렇게 길게 만드는 가래떡을 만들었어요.
가마솥에 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곰 할머니가 떡을 썰어주면 아기 동물들이 퐁당퐁당 가마솥에 넣었어요. 아이고, 이제 거의 다 됐다.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곰 할머니가 달걀과 파를 넣었어요. 와, 너무 맛있겠어요. 냄새가 솔솔솔 맛있게 퍼지고 있네요. 와, 선생님도 또 먹고 싶네요. 어머나!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아기 동물들을 미쳤어요. 저리 가, 저리! 이 떡은 다 내 거야! 나 혼자 다 먹을 거라고! 아이고! 욕심쟁이다, 그치요? 그러자 여우가 호랑이 눈에 파를 뿌렸어요. 나쁜 호랑이, 딱 그만 맛 좀 봐라. 아이고 매워, 아이고 매워. 호랑이가 얼굴을 감싸고 발을 동동동. 지와 토끼는 가래떡을 재빨리 던졌어요. 아이쿠,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허둥거리며 날뛰자 코끼리와 까마귀가 달걀을 던졌어요. 원숭이와 하마는 철퍼덕 넘어진 호랑이를 가래떡으로 꽁꽁 묶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호랑이는 싹싹 빌며 말했어요. 곰 할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 떡국은 새해 첫날에 한 그릇씩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거야. 알았지? 아기 동물들이 떡국을 냠냠냠 맛있게 먹고 나서 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세배도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모두 둘러앉아 윷놀이를 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윷놀이 하죠? 아기 동물들이 모두 돌아가고 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아휴, 떡국을 먹고 한 살씩 더 먹었으니 우리 동물 친구들이 새해에는 더 의젓해지겠죠? 끝. 그래요. 우리 친구들 보글보글 떡국을 끓여요.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래요. 호랑이 친구가 사실은 많이 외롭고 많이 배고팠었나 봐요. 그래서 욕심을 부렸지만 그래요. 우리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떡국도 먹고 또 떡국 먹은 후에 곰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 뭐 했어요? 그래요. 세배도 했죠? 새해 인사. 그래요. 그래서 새해 인사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함께 말해볼까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동화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림만 보여주고 우리 친구들한테 설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게요. 옛날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는 설날을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여기 나온 친구 연희의 설맞이를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게요. 보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설날이 되기 전에 다 빨래도 하고 옷도 새로 한복도 만들고 이렇게 아주 바빴대요.
요즘은 우리 친구들이 가서 그냥 엄마 아빠랑 쇼핑몰 가서 필요한 옷고 옷도 사고 그랬죠? 근데 예전엔 이렇게 집에서 다 이렇게 옷을 만들고 했대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음식을 이렇게 장도 보고요. 보여요? 그래요. 아까 우리 동물 친구들이 한 것처럼 어때요? 이렇게 떡을, 가래떡을 식구들이 모여서 가래떡도 만들고요. 이렇게 또 설날에 하늘에 띄울 방패 연도, 연도 만들고요. 재밌겠죠? 또 부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빈대떡도 부치고 맛있는 온갖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바쁘게 부엌에서 할머니 또 엄마 또 연희도 돕고 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설날에는 이렇게 윷놀이 게임도 하고요. 설날 아침에는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이렇게 차례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희가 예쁜 한복을 입었죠? 그래요. 설날에는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고요.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쁜 한복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새해 인사,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절을 해요. 새해 세배를 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설날에는 무엇을 하는지 선생님이랑 함께 봤지요? 그래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도 함께 불러보고 싶은데요. 어떤 노래냐면은요. 선생님이 먼저 불러보실게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끝. 간단하죠? 까치까치. 새 알죠? 까치까치. 까치의 설날은 어저께였대요. 그리고 우리 설날은 바로 오늘이래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새해 동화도 듣고 또 설날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도 그림도 보고 이번에는 우리 레베카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영어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물러갈게요. 조금 이따 봐요. Hi everyone. Happy Lunar New Year. I'm gonna read the book that Miss Kiwan just read in English this time. Because everyone can celebrate Lunar New Year. It's a great holiday, start of a new year. So this is called Boil and Boil, Let's Make Rice Cake Soup, or 떡국. On New Year morning, flurries of snow gently fall to the ground.
All of the baby animals walk together in the snow, their footsteps making a crunching sound. Crunch, crunch, crunch. And they're screaming out, Bob-dick, Bob-dick-dick. The baby animals were off to Grandma Bear and Grandpa Bear's house. Grandma and Grandpa Bear, how are you today? They asked. Welcome, little ones. We're about to make dokguk. Want to help? Ooh, yes, shouted the baby animals excitedly. Yum, dokguk. Grandpa Bear began by pouring the rice into a large, deep bowl. The baby animals poured water in and cleaned the rice. After the rice was washed, Grandma Bear grounded the rice into powder. All of the baby animals helped to sift the powder gently. There they are, sifting the rice powder. They used the rice powder to make flour. It went like this, squ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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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ish. Well done, beamed Grandpa Bear. It's time to steam the dough in the hot cauldron. They're warming it up now, putting it in the cauldron. All the steam. The dough steamed nicely, Grandma Bear said, smiling. She put the dough into the mortar and began to pound it until it became soft and chewy. The baby animals took the pounded dough and rolled it into a long roll. Yay! It's turning into delicious rice cakes. Yum, rice cakes. As the cauldron was boiling and bubbling with soup, the baby animals tossed in the sliced rice cakes. Grandma Bear cut for them, and it sounded like this. P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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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op. All the rice cakes going into the water. It's almost finished, little ones. Grandma Bear stirred in whisked eggs and sliced scallion to the soup. A mouth-watering aroma wafted into the air, enticing all who could smell it. Now it's really starting to smell like dokguk. Oh, and all of a sudden, roar! Suddenly, a tiger appeared, terrifying the baby animals. Oh no! Move aside. This dokguk is mine. I'm going to devour it all by myself. Rawr. Oh no. Oh no, and the tiger's going to take all their dokguk. That's not very nice. He should share. Just share with everyone. You selfish tiger. You won't get away with this. In an instant, Fox pelted the tiger's eyes with scallions. Oh, no, my eyes. Oh, no, my poor eyes, wailed Tiger. He stumbled backwards, hopping on one leg, covering his face. Rat and Rabbit rushed in with a handful of rice cakes and began to chuck them at the tiger. Oh, now they're throwing it at him. Get away, Tiger. Stop being so selfish. Somebody help me, shouted Tiger. Elephant and Crow threw eggs at him as he tried to escape. Before he could, Hippo and Monkey grabbed a roll of rice cake and wrapped it around Tiger tightly. Oh, no. They got him. They captured him with rice cakes. Oh no! Tiger begged on his knees, please give me another chance. I promise I won't do it again. That's enough, little ones, said Grandpa Bear, calming the baby animals. He looked at the tiger,
chuckled and said, "Listen, I know you didn't mean to do this. You were lonely and hungry, right?" Tiger nodded tearfully. "Mm-hmm. I just wanted some dokguk." On New Year's, it's about sharing a hot bowl of delicious dokguk with everyone. Everyone gets a bowl, even you, Grandpa Bear said. Oh, that's very nice. Grandpa Bear's gonna share with him, the tiger, even though he was being mean. Tiger sheepishly smiled and apologized to all of the other animals. Everyone sat down to eat dokguk deliciously. And New Year's greetings to Grandpa Bear and Grandma. "Sehe bok mani badoseo." Then they gathered around to play a game of yutnori. Yay, now they're all together. Soon it was time for everyone to head home before it grew too dark. After they all left, Grandma Bear and Grandpa Bear spent the rest of the night sharing all of the happy blessings they've had and what they wished for the new year. They ate dokguk and now they will be one more year old in the new year. They'll become more mature, right? The end. Isn't that a good story? It's all about New Year's and how everyone should share their dokguk. And wish everyone Happy New Year. Alright, so I like the New Year's because you get to celebrate with everyone. So how about we sing a song, or we dance to a song in celebration. I know a song that everyone can dance to. It's called The Chicken Dance. Wanna dance with me? Alright, let's go. Ready, everyone? Alright. Let's do the chicken dance.너무너무 지금
선생님도 덥고 레베카 선생님도 덥고 그렇지만 신나게 즐겁게 움직여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신나게 즐겁게 잘 움직여봤어요. 그래요. 오늘은 설날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특별한 시간도 가져봤어요. 이번 새해가 무슨 동물의 해라고요? 그래요. 바로 소. 소의 해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도 또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에도 선생님께서 또 동화 시간으로 준비해서 만날 거예요. 우리 굿바이 송 하기 전에 우리 레베카 선생님이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도 배웠고요. 또 라이스 케이크 숲 떡국이란 말도 배웠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레베카 선생님한테 한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배운 거 들어볼까요? 레베카, could you say again and then Happy New Year and then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lease? Happy New Year and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너무 잘하셨죠? 그래요. 우리 굿바이 송으로 오늘 동화 시간 마치도록 해요. 반가웠어요. 오케이. We wave and say 안녕. We wave and say 안녕. With all our friends and story time, we wave and say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reat. Yeah. It's a very good story, right?